2013 군무원 9급 행정학 뭐 논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두개 정도 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내가 그래서 답 나온 대로 해설을 했거든요. 그냥 내가 군무원 시험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오류가 거의 2021, 22까지 났었고요. 23년도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군무원 출제자들이 제시한 정답으로만 해설을 했는데 또뭐 학생들이 또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와서 다시 한번 도전 설명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아, 다음 중 로이가 제시한 정책 유형과 사례 간 연결이 가장 틀린 거 이런 건데 일단 규제 정책을 보시면 환경 규제, 금연 정책, 마약 단속 100% 규제예요. 뭐 규제 중에서도 뭘까? 뭐 보통 리플 프랭클의 의견에 의한다면 아마 보호 규제일 거예요. 그다음 분배는 종합 소득세? 에이, 종합 소득세는 뭐죠? 이거는 100% 뭐라고 이거는? 이건 추출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추출 정책이고요. 그다음 요두 개는 뭐죠? 임대주택과 노령연금은 이거야 뭐 당연히 재분배니까 당연히 정답 몇 번일까요? 2번이 정답인 거예요. 분배가 이것들은 아니니까 얘는 추출이고 얘는 재분배니까 정답이 2번 맞죠?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그죠? 상정책은 국경일 월드컵 국구인월 100% 맞아요. 주로 네이션빌딩 수단이니까. 그런데 3번도 이상하다 이거예요. 뭐냐면 이 얘기예요. 상징은 기억나시죠? 아몬드 추출, 파웰, 힘의 상징. 이걸 말하는 사람은 로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알몬드 앤 누구니까? 포웰 또는 파웰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로이가 제시한 유형과 사례 연결로 얘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2번 정답이 제시 정답이고요. 3번도 오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예, 맞아요. 내가 보기에도 이건 뭐라고요? 문제 오류 맞아요. 문제 오류 맞는데 이거는 그런데 아마 군무원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이 신청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말이 말장난인데 로이가 제시한 유형과 사례 연결이에요. 얘는 3번은 로이가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고 볼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짜증나죠? 로이가 제시한 것 중에 골라야 되는 것이지, 로이가 얘기 안한것 중에 고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답 1번을 맞다고 생각하고요. 논란 여지 충분히 있고, 3번도 정답 될수 있다는 거 느껴요, 나도. 느끼긴 하지만, 이거는 아마 이 시청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난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고 얘기고. 구성은 뭐죠? 조직 개편, 선거구 조정, 구역 통합. 이것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공무원 뭐가 있을까? 보수라든가. 또 공무원 뭐가 있을까? 연금도 있겠죠. 대외적 가치 배분과는 별로 관계가 없이 대내적인 게임의 룰만 적용할 겁니다. 그건 뭐 맞을 거예요. 오늘 2번 정답 맞고요. 논란스럽긴 한데 3번도 연습이라면 복습도 잡을 것 같고요. 실제였다면 뭐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2번 찍었어야 돼, 사실. 여기서 걸렸어야 돼, 사실은. 여기서. 이걸 안 걸르고 이걸 골랐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사실은요. 근데 3번도 분명히 뭐예요? 복습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오늘 뭘 할까? 연습을 합시다. 연습을 한다면 뭐예요? 그냥 복습도 잡을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였고요. 하나가 또 있었는데 이것도 얘로 찍어야 되겠네요, 이걸. 다 찍고 또 얘기를 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안 배운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봅시다. 다음 중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못한 것. 이 추가 경정 예산을 뭐라고 하냐면 추경 예산이라 그래요. 근데 그 예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머지시거든요. 머지. 요것부터 하고요. 또 지금 논란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이 기금이 나올 텐데 기금 뭐냐면 오프 버짓이에요. 이건 예산이고요. 얘는 뭐라고요? 예산 외라 그래요. 예산이 아닌 거예요. 어쨌거나 요 장면이고요. 그리고 아실 거예요. 추경 예산은 뭐냐면 본 예산이 국회로 보냈는데 이른바 국회 의결 전에 국회 성립되기 전에 바꿔준 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뭘 이렇게 말해요. 수정 예산 앞으로고 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추가시키는 걸 뭐라고 할까? 애프터를. 그걸 추가 경정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항상 성립 이전 이후에 되는 게 추경인데 한번 봅시다. 틀린 거.
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후, 성립 전이라면 수정이고 성립 후라면 뭐라고요? 그러면 사후적 변경이니까 100% 뭐예요? 맞는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 틀고 그런 문제네요. 맞는 말이니까 얘는 제끼시고요. 추경예산은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게. 얘는 추가경정 뭐라고요? 예산인데 일반에게 특별하게 이건 뭘까? 예산이에요. 그런데 기금은 뭘까요? 예산이 아니에요. 예산 외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추경예산의 대상은 일반에게 특별하게까지지 기금이 아니라는 거죠. 됐죠? 예산이니까 예산 외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제껴둔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이라는 거죠. 됐죠? 요 장면이고. 세 번째, 추경은 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할 수 있다라고 무슨 법? 국가재정법에 나온 얘기니까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끼시고 틀고 그런 문제니까. 4번,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긴급파생이 발생한 경우에 이리 미리 배정한다? 예산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받고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한 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답도 못 보니까 4번이에요. 그런데 국무원 발표 정답은 뭐였을까? 이게 발표 정답이었다고요. 그러면 출제하신 분께서는 뭐예요? 2번을 맞다 틀리다? 맞다고 본 것 같아요. 됐죠? 틀린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정답이, 이게 정답이니까. 근데 이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얘도 정답이에요.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금을 또 부족해서 기금을 늘릴 때는 어떨까? 이럴 때는 뭘 할까? 추경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뭘까?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내야 돼요. 추경 예산하려면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내야 되고 이럴 때는 기금일 때는 뭐예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적이지 않게 얘기할 때는 추경을 편성할 때 이건 당연히 거의 따라붙는 걸로 보는 사람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출제한 분이 좀 명확히 낸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이고 이건 100% 뭘로 본다고요? 나는 복수 정답으로 보고는 싶어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면서 이분도 가능하다 보는데 이건 좀 찜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실제 실무에서는 추경을 편성할 거야 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도 들어가 있는 걸로 실무 보는 사람들은 거의 이해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신명칭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다른 말이에요. 사실은. 왜? 기금은 예산 외고 이건 예산이니까. 뭐 그런 질문 같아요. 오늘 이런 점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 군무원 문제는 거의 뭐 해마다 지금 뭐예요. 항상 오류 문제 나와서 참 짜증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번 확인을 좀 해봤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걸 이 시점 받아줄지 어떨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노력은 해보는데 글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뭐예요. 너무 깔끔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거 절대 불가하거든요. 그런 점일 거예요. 됐고요. 오늘 이 정도로 맞추죠. 네, 감사합니다.